안녕하세요. 왕눈이 버거킹입니다. 오늘은 마라탕을 준비했습니다. 마라탕. 마라탕 많이들 드셔보셨죠? 중국 마라탕인데, 맛이 있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지금 끓인 상태라 지금 김 보이시죠? 아직 뜨거운 상태입니다. 이 접시에다가 덜어 먹으면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국물 한번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매콤하네요. 오, 기침이 나오네요. 매콤하네요. 새우? 아직 뜨겁습니다. 일단 새우부터 먼저 먹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이거, 본모자. 본모자. 똑같이 생겼죠? 가래떡처럼 생겼습니다. 쫀득쫀득하네요. 요거는, 푸드. 푸주.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네, 보여드릴게요. 푸주. 게말살처럼 생겼네요. 먹으니까 싹 흐트러집니다. 두부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건 당면, 중국 당면. 맛있다 그러더니 맛이 있네요. 야채도 많이 들어갔고.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외국 음식을 외국에 나가야만 꼭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도 많이 됐고 주문하면 어디서든지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푸주. 먹는 순간 게맛살처럼 싹 으스러집니다. 요거는 두부. 여기 보면 당면이 들어있습니다. 당면, 중국 당면. 아직 김이 뜨거워서 김이 많이 납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겠는데요. 매콤하기도 하고 야채가 좀 많이 들어가서 여성들이 입맛에 맞을 것 같네요. 남자들은 고기를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고기를 별도로 추가해서 술안주에도 괜찮겠습니다. 어머. 오늘은 여긴 고기는 없습니다. 당면. 매운 거를 못 드시는 분들은 좀 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완전 매운맛은 아니거든요. 약간 매콤한 맛입니다. 마라탕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마라탕의 종류라기보다도 여기다가 그냥 여러 가지 첨가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고기를 드시고 싶은 사람들은 고기를 추가해서 드시면 되고, 야채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채를 추가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게
모든 일이 다잘 어울릴 맛입니다. 소스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맛에 청바에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에 해물, 소세지, 각자 야채 이런 걸 많이 넣었어요. 뜨거운 거에 먹으니까 땀이 많이 나네요. 우리 부대찌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 같아요. 여러 가지 먹고 싶은 만큼 자기가 첨가해서 드시면 되잖아요. 부대찌개에도 많은 것을 첨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모다. 참 쫀득쫀득하네요. 떡볶이 같죠? 찹쌀 떡볶이 같습니다.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매운 게 따로 있거든요. 매운 걸로 첨가해서 자기 입맛에 맞춰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 먹었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맛있는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